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그리고 나 자신이 치료제가 없어서 이식 못해서 남은 삶을 일찍 후기해야 한다면 그 고통은 짐작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걱정 덜 수 있습니다. 간편한 혈액 추출 하나만으로 훗날 아플 때 나만의 마침 치료제가 되어줄 수 있는 성체 줄기세포 보관, 이제 한국 줄기세포 뱅크만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골수이식을 받아야 한다든지 장기이식을 받아야 하는 일이 뭐 지금은 남의 일 같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을 뵙게 되니까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미리 준비해두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도 꼭 줄기세포 뱅크에 저장해두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가능하잖아요. 보험 가입해서 경제적 부담 덜고 줄기세포 보관으로 쉽게 치료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피부 재생을 통한 작은 상처의 원상 복귀, 모든 질환의 궁극적 치료 방식 자연 치료. 이젠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치매, 뇌졸중, 류마티스 관절염, 소아폐력, 심근경색, 유방암, 간암, 당뇨병, 신장암, 대장암, 자궁암, 백혈병, 전립선암, 루푸스, 루게릭병, 화상치료.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각종 질환. 치료의 문턱에서 오늘도 힘겹게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 만약 당신의 가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각종 난치병, 불치병. 이젠 희망이 있습니다. 빛이 보입니다. 한국줄기세포뱅크. 2006년 1월, 건국대 수의과 대학은 비글이란 종류의 개 15마리의 척수신경을 인위적으로 손상시켰습니다. 개들은 모두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고통조차 못 느끼게 됐습니다. 일주일 뒤, 이 중 9마리의 손상된 척추에 사람의 제대혈 줄기세포 주사를 맞췄습니다. 주사에겐 줄기세포 100만 개씩을 넣었습니다. 뒷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던 개들은 그러나 4주 뒤부터 놀라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가장 뚜렷했던 3번 비글의 경우, 100만 개의 세포를 사용하였습니다만은 그런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아주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47살의 임동호 씨는 버거시병 환자입니다. 버거시병은 다리의 혈관이 망가져 다리부터 상체 쪽으로 몸이 썩어 들어오는 병입니다. 건강하던 임 씨는 10년 전 왼쪽 다리의 엄지발가락 끝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상 자체가 맨 처음에는 좀 없다가 이 살이 개사가 되기 시작하고 급속도로 돼요. 그냥 발가락이 그냥 완전 말라 비틀어지 새카맣게 돼버려요. 그러다 99년 1월 무릎 밑 14cm 부근까지 잘라내야 했습니다. 2004년 1월엔 오른쪽 다리 역시 잘라야 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4년에 이다리마저 잘라야 된다고 하니까는 그때 사실 저 울면서 가족들한테 다 전화를 했죠. 오른쪽 다리도 잘라야 된다. 이때 한양대 구리병원 의료진은 임 씨에게 제대혈 줄기세포 수술을 권했고 임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료진은 임 씨의 오른쪽 발에 제대혈 줄기세포 대략 2천만 개를 주사했습니다. 2천만 개는 신생아 한 명의 제대혈에서 추출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임 씨는 수술 즉시 반응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거 맞고 나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조금 온기가 돌아섰어요. 맞고. 그러고 나서. 줄기세포를 맞고요? 네. 5시간 정도 됐을 때는 지금 같이 이래가지고 내가
그 옆에 환자들한테도 만져보라고까지 했었어요. 줄기세포 맞고 나서부터 지금 이렇게 효과를 봐가지고 지금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저는 참 줄기세포가 제 이 오른쪽 다리 살려줬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죠. 이종석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6개월 전 심근경색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그는 일단 심장 혈관 확장 수술을 받은 뒤 골수 줄기세포 주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방송에서 듣고 신문에서 보았을 때는 그 줄기세포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았지 내가 직접적으로 내 몸에 그 줄기세포를 집어넣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죠. 네, 근데 그 줄기세포라는 게 그렇게 나한테 좋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이종석 씨는 심한 운동을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의술도 많이 발달돼서 내가 줄기세포 수술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감사하고. 올라오세요. 네. 누구보다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던 염종학 씨. 2004년 불의의 사고를 당한 후 몇 번의 수술을 하고 지금은 재활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거꾸로 떨어졌는데 허리에 접친 거예요. 접치면서 골절이 돼가지고. 상처 자국만 봐도 사고의 심각성이 짐작됩니다. 앞쪽에 기능만 약간 뭐 감각만 살아있을 뿐 뒤에 운동신경이나 모든 게 다 근육이 말라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염 씨의 상태는 과연 어땠을까요? 요추 1번이 심하게 압박 골절이 되면서 후방으로 지나가는 척추가 이렇게 좌상을 입어서 염종학 씨는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돼 장애 2급을 진단받았습니다. 현재 염 씨의 건강 상태는 한눈에도 많이 호전돼 보이는데요. 주기세포 맞고 나와서 발등에 핏줄이 이쪽부터 살아 올라오더라고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줄기세포 치료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인 45살 김상영 씨. 심근에 줄기세포 주입, 12주 후 심근력이 두터워지면서 심근 재생. 당뇨성 사지 허혈 환자였던 52살 신영희 씨. 줄기세포 주입 12주 후 궤양, 부종, 피부색의 호전. 심한 골절로 이식이 필요했던 38살 박주현 씨. 골절 시와 줄기세포 이식 6개월 후 정상에 가깝게 치료. 줄기세포는 단 한 번 보관으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난치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드립니다. 국내에서도 질병을 예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최근 줄기세포 은행을 찾는 고객들이 증가 추세인데요. 젊고 건강한 세포를 채취했다가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재원 씨는 지인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걸 보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이제 제대로 보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발생할 질병들을 대비해서 이 개념이 젊었을 때 줄기세포가 나중에 치유력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도 젊었을 때 저장을 해서 나중에 질병이 생기면 쓸 수 있게끔 하려고 얘기 왔습니다. 세포은행의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우선 20cc 정도에 해당하는 소량의 혈액을 채취합니다. 이렇게 채취된 혈액은 안전하게 포장된 뒤 멸균실로 이송되고 혹시 모를 이물질을 제거하는 살균 작업도 빼놓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줄기세포 추출 작업입니다. 원심 분리기가 혈액 속에 숨어있는 줄기세포를 정밀하게 분리해 준다는데요. 젊고 건강한 사람의 혈액일수록 줄기세포 또한 건강하다고 합니다. 현재의 제약시장은 케미칼 제제 시장에서 세포치료제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세포치료제를 쓰려면 건강하고 젊었을 때 자기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줄기세포 보관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줄기세포를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해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그걸 은행에 뱅킹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나중에 질병에 걸렸을 때 혹시 그 해동된 세포가 제대로 기능만 한다면은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세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침